아무 날도 아닌 초저녁, 추리닝 차림에 검정 봉지를 들고 골목길을 걸었다. 하하호호, 무슨 농담을 했었는진 기억나지 않는다. 우리는 양념치킨을 시켜두고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. 배달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문 앞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. 나는 접이식 탁자를 펴고 장바온 것들을 내려놓았다. 맥주, 일회용 접시, 아몬드 캔, 한 명은 치킨 무에 있는 물을 바짝 빼고 나머지 한 명은 예능 프로를 고르고 서쪽으로 난 창문으로 노을이 번졌고 두 살 된 고양이가 창밖으로 그 노을을 보고 있었다. 그저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. 더하거나 덜어낼 것 없이 소소한 순간들. 우리는 평범한 시간을 행복의 모양으로 다듬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. 얼마나 큰 행복을 획득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.